저희 같은 경우는 또 손님들한테 신선한 것을 제공할 수 있다는 거죠. 어제도 이렇게 작은 섬, 비진두가 고향이라는 주인장. 직접 발로 뛰어 여러 어촌과 직거래를 하게 됐고 자연히 가격은 저렴해졌다. 지도가 있네요. 저렴하고 신선하게 해물 뚝배기를 즐기는 손님들. 그런데 다들 해산물뿐만 아니라 국물도 모조리 들이키고 있는데. 날도 더운데. 무심코 숟가락으로 떠먹다가 감출 수 없는 놀라움. 눈이 커져서. 결국 폭풍 흡입을 하게 되고 도저히 멈출 수가 없나보다. 메시지 조미료하고 틀린 자연 천연적인 양념이 된다 그러나요? 그 맛깔스러운 맛이 그대로 나오는 것 같아요. 좀 냉랭한 느낌? 뭐 그렇게 표현해야 될까? 근데 먹고 나면 뭔가 몸에서 받는 느낌, 이제 그런 자연식을 먹는 그런 느낌. 싱거운 국물 맛에 푹 빠진 손님들. 역시 이 육수에 무언가 특별한 비밀이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어떤 비밀일까? 해물뚝배기 육수의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 주방을 수색하기 시작한 제작진. 하지만 특별한 점을 발견할 수 없었는데. 관찰 카메라를 설치, 살펴보기로 했다. 하얀 망에 무언가를 넣는 주인장. 육수를 끓일 준비를 하는 것 같은데. 그때 주방 밖으로 나온 주인장이 수족관에서 무언가를 꺼낸다. 그리고 바로 주방으로 향하는데.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는 주방. 과연 주인장이 은밀하게 가져온 것은 무엇일까? 사장님, 잠시만. 지금 뭐 드신 거예요? 예. 뭐 갖고 오신 거예요 지금? 아닙니다. 그대로 뭐 육수 담고 있습니다. 이 뭐예요 사장님? 이거 뭐 아무것도 안 넣으신다면서요? 아이고, 아니 언제 이렇게 와가지고. 아 이거 뭐 별거 아니고 저희 고향에서 예, 육수 넣을 때 쓰는 이제 돌게라고. 꽃게보다 더 단단하고 진한 향을 지닌 돌게. 이 돌게가 바로 맛의 비법? 저 고향에서 이렇게 뭐 저희 육수 넣을 때 꼭 이걸 넣거든요. 이거를 넣으면 이제 아무래도 뚝배기 맛이 진하면서 시원한 이제 그런 이제 육수가 나옵니다. 살아있는 돌게를 넣어 2시간가량 푹 끓인 육수. 돌게의 독특한 풍미가 그대로 뚝배기 한 그릇에 담기게 된다. 여사평의 기적을 이룬 또 다른 비결이 있을까? 은수 씨. 은수 씨? 화하게 이곳저곳을 녹이는 한 여자. 혹시 이 여인이 은수 씨? 아니 성함을 어떻게 알아요? 자세히 살펴보니 노란 명찰이 눈에 띈다. 거다랗게 적힌 은수 씨. 이 집에 철칙이에요 철칙. 왜냐면 은수 씨라고 불러줘야 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와요. 가게 안에 당당히 걸려있는 금지어. 손님과 가깝게 지내기 위해 주인장이 내린 특단의 조치라는데. 이모도 안 돼요? 누나도 안 되네요. 사장님도 안 돼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언니! 은수 씨는 반응이 없다. 못 들은 척? 네. 진짜 연인을 부르듯이 이름을 부르면 정말 바로 달려온다. 그제서야. 그러고 보니 사장이 가슴에도 떡하니 달려있는 명찰. 친근하게 불러주길 또 원하는 것도 있고 그렇게 하면서 고객과의 어떤 친밀감을 또 만들어주는 그런 자기 역할을 하는 멘트가 아닐까. 주인장의 이런 남다른 경영 철학은 손님들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충분하다. 안까지 오셔서. 화이팅! 창의적이시고 그리고 자기의 철학을 실천하시는 분. 이 모든 환경 뭐 이런 게 상당히 독특하다. 그리고 그런 데서 배울 만한 전달. 네, 안녕하세요. 어느새 오늘 하루도 저물어가. 주인장도 손님들을 대응하며 오늘 하루를 정리한다.
과연 매출은 얼마나 될까? 벌써 연금이 21만 원, 그리고 카드가 96만 원, 그래서 합이 117만 원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